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1985년에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출신인 안상홍은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를 창설하고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상홍 사망 후 몇 분파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교세가 가장 크고 피해 사례가 많은 곳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상홍이 살아있을 당시 엄수인이라는 여성이 어머니 하나님론을 주장했고 안상홍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상홍이 죽자 현재 총회장이자 실세인 김주철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했습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내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이어받지 않은 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곡해에 어머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또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주기적으로 종말이 온다며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는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재산 헌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동시에 도피처를 제시했습니다. 도피처는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도들은 북방에서 큰 재앙과 멸망이 시작되면 시온으로 도피하라 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탈퇴자들에 따르면 북방은 북한을 뜻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기점으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도피처 건축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고 신도들은 종말이 오므로 재물을 땅에 두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면서까지 헌금하는 신도들이 발생했습니다. 건축 헌금은 하나님의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건축 헌금이 11조보다 1만 배 이상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 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건축은 신도수 증가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들과 피해자들은 신도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탈퇴자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석 신도수를 가늠해 볼 수 있었지요. 피해자들의 현장 조사와 탈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년 중반 이후 하나님의 교회 교세는 급격하게 줄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탈퇴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교세가 확장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있지만 건물 마련은 교세 확장이 아닌 종말 교리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탈퇴자는 건축 혹은 건물 매매를 남발하고 이를 지역 뉴스에 기사화해 마치 교세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새로운 독립 건물은 주변 두세 개의 임대 단위 건물이 합쳐진 결과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두세 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한 개의 교회가 생겨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적인 포교 방법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가 담긴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등 이런 멘트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설문조사 멘트들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여주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홍보 영상,
하나님의 교회 자체 홍보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접근하지요. 천재지변 등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셋째,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한 포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많이 접근합니다. 다수의 신도가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시기의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머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소송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반사회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와 종교 활동 때문에 가정 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긴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신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탈퇴자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된 바 있습니다. 낙태 종용 의혹은 미국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죠. 낙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의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서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 불화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탈퇴자를 집단 폭행한 사실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설파에 따른 재산 갈취, 이혼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아세즈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을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로 포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